예, 다음 순서는 우리 구봉기 소장님의 생활 경제. 네. 네. 생활 경제는 뭐 힘입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뭐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죠? 네. 이게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고. 네. 하, 국소리 난다고 하죠, 지금. 안 된다고 그러고. 사장님 아침에 인상 푹 쓰고 이 안 매출이 안 오른다 그러고. 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네? 장사는 안 되고. 네? 아, 이게 시민분들이 이번에 네. 정부가 바뀌자마자 이런 일들이 바로 벌어지니까는요. 네. 결국 우리 생활이 정치랑 이렇게 관련돼 있구나 하면서 생활 정치로까지 이렇게 사고 영향을 많이 확장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아시는 거. 네, 이게 예전에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노무현 탓이야라고 하면서 당시엔 농담이었어요. 그냥 어떤 유의였는데 지금은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야라고 제 주위에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요. 계시는데 예. 윤석열 찍은 사람도 네, 그게 중요해. 반품하시겠대요 그분들은요. 아, 진짜요? 네, 아, 반품. 네, 그게 여론조사 데이터로 저도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오늘 구봉기 소장님 준비한 내용은 이게.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팔아먹는 정권이 됐어 도대체. 어? 어? 아 근데 우리들이 예상했던 거잖아요. 국유재산 네. 지금 아. 파는 거 관련해서. 아니, 왜 팔어 이거 근데. 예? 아니, 법인세 깎아주고 국유재산 팔어? 그 또 더 재벌이라든가 있는 사람한테 줘? 야, 하여튼 뭐 대단하다 하여튼. 하여튼 뭐 정부가 아홉 건의 기재부죠. 네. 이그 알짜배기 부동산 이게 또딱 걸려버렸어요, 그죠? 네. 이걸 팔다가 팔겠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정부가 국민들을 자꾸 속이려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하지가 않아요 국민들한테. 아까도 앞서서 그 박사님이랑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취임식 명단도 그 버렸다고 했다가 지금 있다. 근데 더 웃긴 게 제가 지난주에 가져왔었던 것도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가져왔었잖아요. 부동산 정책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솔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사실은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건 신뢰거든요. 가령 화폐.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일 뿐인데 그걸 우리가 돈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줘가지고서 그 신뢰에 기반하는 건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신뢰 자산을 완전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달 8일에 기재부 그러니까 정부가 유휴 저활용 국유 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매각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단어를 보면요.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을. 유휴라는 건 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활용이라는 건 활용되지 않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잉여 재산을 팔아넘기겠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남아도니까. 그렇죠. 예.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럼 이제 민간의 재산을 팔아넘기겠습니다. 그런 재산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예.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홉 개를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경기 성남시 수진동상가 그리고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우리는 또 궁금하잖아요. 등 9건? 그럼 나머지 7건은 뭐지? 이게 또 궁금한 게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궁금했나 봐요. 네. 그래서 바로 살펴봤죠. 예. 그래서 살펴봤더니 7곳이 서울이네요. 2곳 발표한 곳은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럼 그 7곳 서울 중에서 6곳은 또 강남구에 위치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가봤죠. 강남구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제가 강남구에 있는 건물 두 개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잠깐 네. 띄워주세요. 네. 네. 아직 안 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예, 예. 네. 지금 이게 띄워주십니까? 어우 지금 사진이 왔네요. 왼쪽에 있는 건물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아, 이게 유휴지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건물이에요. 야, 이거 아차백이네. 평당가 엄청나겠네, 이거. 일단 위치도 위치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건물이 다 새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낡은 건물이 아니죠. 아니, 왜 판다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두 건, 그러니까 두 건을 경기도에 있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놓고 나머지 7건을 살짝 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주 의원실에서 궁금해가지고 그 7건은 뭔가를 찾아보니까 이런 엄청난 위치에 있는 엄청난 건물들이었다는 거예요. 2건은 별볼이 없다 그러는 그 나머지 7건을 네. 보니까 노른자의 땅에 있는 거야. 네, 쓱 안에다 감췄었던 거죠. 딱 걸렸네 그냥. 네, 딱 걸린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거를 내다 판다고? 라는 생각 들 거예요. 이거를 미리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면은 그런 반응이 있게 뻔하니까 아니다 등, 이거를 등이라는 말로 감춘 겁니다. 그게 딱 걸리는 이번에 사건입니다. 이게 이미 누구한테 판다고 얘기해놓고 한 거 아니야? 이게 저희들이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아. 네. 아, 점점이 야야 네. 이거 말 좀 팔어 내가 살게 헐값에 요즘 부동산 가도 떨어지니까 어? 그다음에 가격 뛰면 말이야 내가 술도 사주고 말이야 어? 그렇게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예 그런. 퇴직하면 우리 회사로 와 뭐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경제 정책이. 재벌 대기업들 민원 꾸러미 가져와서 풀어놓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민원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딱 걸렸다. 요거밖에 없어요. 더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들이 있는데 사진을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자, 네. 참나. 이 기재부 공무원들은 알고 기재부 공무원들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네. 참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때 우리가 선출직 네. 정치인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능력치들을 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관료 장악력이라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가령 이번에 가장 깜짝 놀랐던 거 그리고 뒤통수 맞았다라는 경험 다시 한번 환기해 볼게요. 우리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그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추경 좀 하자고 하니까 기재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서 기재부가 반기를 다 들고 나왔어요. 나라 국가는 지금 다 얼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도 내줄 돈 없다라고 하면서 강대강으로 붙었거든요. 근데 정권 넘어가자마자 60조 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관료들이 자기네들끼리 한쪽에다가 놔두고 정부를 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뽑아준 어떤 선출직 권력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 이름하여 홍남기. 그렇죠. 네. 딱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요. 저는 앞으로 정치인들, 선출직권 정치인들 판단할 때 관료 장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뭐 마피아가 돼 있죠. 모피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네들만 하여튼 탁 피해놓고 뭐 그 국가재산이 자기 재산인 줄 아는 국간지기 홍남기. 아, 네. 또 다시 아 얘기하기 싫은데 네. 아, 홍남기만 좀 정리했으면 말이야. 우리가 0.73%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네. 자, 그러면은 그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네. 회장님. 세수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 깎아줬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국유재산에 포함된 비축 토지를 더 팔겠다. 네.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또? 이거 뭘 또 숨기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네. 그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정책을 맥락으로서 살펴보는 방법을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 또 이제 비법이 또 있으시구나. 네. 이게 원래 그 우리가 시험 공부 같은 것들을 할 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저거 하나 하면은 그냥 암기만 하려고 하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공부 좀 하다 보면 아, 이런 맥락이 있었구나 하고 보이면서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먼저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관료 출신이었다가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었다가 내가 대통령 될 수 있겠구나 하다가 대통령이 돼버린 그렇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정치 경력이 1년도 안 돼가지고서 기본도 못한다라는 평을 했잖아요. 맞아요. 기본을 배워라.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정책들은 점이에요. 일종의 하나하나씩 나오는. 그런데 나라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으면 그 점들이 연결되면서 아, 저 네. 사람이 국가 운영을 어떻게 그리고 있구나라는 청사진이 쭉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맥락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표현한 한번 방향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서민 중산층들 그러니까 우리들 일반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방향이 아니고 네. 재벌 대기업들 민원을 가져와서 그 꾸러미를 풀어놓다 보니까 서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민원입니다. 자,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줘. 자, 아이고, 이거 나라 곳간이 피네. 나라 땅 팔아. 아니, 그러면은 법인세를 안 깎아주면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민 중산층들 일반 국민들을 위한 쪽 결을 보면은 이게 모순돼요. 근데 이게 모순되지 않는 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건? 이게 재벌 대기업들에게 퍼준다라는 쪽으로 결을 맞추잖아요. 네. 이 모든 게 일치합니다. 네, 자 보세요. 재벌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줘. 재벌 대기업들 위한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국유재산 팔아. 그거 팔면 누가 사겠어요? 재벌 대기업들이 사겠죠. 네. 자 그래놓고 나서 극토교통부는 또 이런 식의 말도 했어요. 뭐라고요? 나라 땅을 늘리겠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이거 자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한쪽으로 팔면 한쪽으로 산대요. 이게 나라 재산을 생각하는 국민들 관점에서는 모순이거든요. 근데 재벌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순이 아니에요. 자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거래도 별로 없죠. 근데 그래서 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나라 땅은 헐값에 내다 팔 수 있어요. 그럼 그 재벌 대기업이 사요. 그럼 재벌 대기업이 갖고 있는 땅 중에 안 팔리는 땅들 있잖아요. 아, 그거 그렇죠. 일치합니다, 여러분. 일치해요. 네. 방향이 아 이거 도대체 왜 이러지? 진짜 도대체가 윤석열 정부가라고 고민이 되면은 이 방향에다가 재벌 대기업을 놔둬보세요. 다 일치합니다, 이게요. 미치겠다, 정말. 네, 일치해요. 한계 같습니다. 야, 진짜. 재벌 입장에 봤을 때는 끝내주는 정권이네 이번에. 아이 지금 박수 치고 있을 거예요 진짜로. 야 내가 뭐 또 해먹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겠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한결같이 뚜렷하다 정말. 아 입장이. 네 입장이 뚜렷하다. 아,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경제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계속 고민했던 지점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나라가 굴러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나라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원래 일반 생활하시는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나라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걸 체감으로 느끼기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뭐 저희들이야 계속 정보 발표 보고 이렇게 하니까 느끼게 되는 건데 네. 이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첫 번째, 진짜로 실제로 나라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무너지지? 왜냐하면 나스닥이 무너졌다고요? 아니, 나라 시스템이 무너졌. 죄송해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아, 나 주식 투자한 거 어떻게 그랬어? 왜냐하면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유지됐던 나라 시스템이 지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제가 못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제가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설명해 주세요. 네. 라고 생각이 한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아까도 제가 기재부 말씀드렸는데 관료들이 거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럼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선출직 공무원들이 입력값을 넣으면 이게 굴러가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게 굴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거의 눈치채지 못했던 건데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무너졌다란 말이에요. 이게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은요. 재밌는 게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과 검찰 집단들도요 선출직이 아닌 그러니까 엘리트 관료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검찰들은 엘리트 관료 중에서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 운영하는 시스템을 잡으니까 그 자기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엘리트 관료들의 말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먹질 않는 아, 내가 거죠. 내가 최고다 하니까. 그렇죠. 내가 다 잡아놨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다 피의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네. 우리가 대한민국 운영하는 검사 집단이었어. 너네들이 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기본 시스템 자체를 새로 쓰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능력도 안 되는데 본인들이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쇄신 인사 쇄신한다 그러면서 비검찰을 다 쫓아내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초심을 버리시라고요. 초심을. 아, 초심을 버려라. 초심을 버려야 돼요. 아니 그대들이 갖고 있는 초심이 잘못됐는데 네. 그거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나라 네.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아, 말씀드릴게요. 우리 초심님 들으시면 또 끔찍. 나 아닌데. 아, 우리 초심. 아, 그 초심 아니죠. 그죠? 네. 우리 초심님 말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구봉기 소장님 핵심을 예리하게 지금 파고들면서요. 윤석열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그 먹이사슬 구조죠. 그 카르텔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카르텔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 이어폰이 빠지네 갑자기. 그거를 이제 적나라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것도 좀 설명드릴 게 좀 있어요. 네. 지금 이게 보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제가 다음엔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훨씬 더 좋을 기재부 거예요.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부에서 국유재산 현황을 이렇게 네. 가져온 건데 보시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잖아요. 네네. 일반재산이 적고 행정재산이 많은 이유는요. 여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행정이 직접 쓰거나 곧 쓸 이제 자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많고. 네. 그리고 보면은 토지가 초록색이고 건축물이 이제 노란색인데 네.
토지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토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도로 끼고 있는 것들, 아. 하천, 그리고 임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아. 토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네네. 그럼 바꿔 말하자면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땅 같은 거는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나라 재산 중에서. 그래서 실제로 나라 재산 중에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들이 노란색으로 굉장히 조금 나와 있잖아요, 표시되어 있는 게. 네네. 근데 지금 기재부에서 팔아치우겠다고 말한 게 일반 재산이에요. 아, 일반 재산이요? 네. 요거. 그중에서 건축물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강남 땅 같은 거. 건물들. 저렇게 있는 저 말 그대로 노른자 같은 저 땅들을, 건축물 가치 있는 땅들을 팔아치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어떻게 해야 돼?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난 진짜. 저는 여론조사를 한번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지율 말고요. 지금 지지율이 상당 부분 떨어졌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이제 10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 대통령을 신임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 대통령이, 아니면 더 세게 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신다고 한다면 찬성하십니까? 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 기관 안 갖고 계세요, 혹시? 갖고 있으면 하고 싶네요. 없네요. 네. 그 꽃이라고 있잖아요, 꽃. 네. 전 닿는 그 연락처가 없네요. 아, 네. 아니, 나 참. 진짜 이거는 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기재부 사람들 말이야,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노란색 노른자의 재산 팔아치우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 이 세금 거친 돈을 갖고서 그분들이 많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에 지금 범인세 깎아주고 뭐 그러니까 돈이 모자르잖아. 그러니까 네. 팔어. 야, 팔어 봐 한번. 산다는 사람 많어. 내가 어저께 전에 그 사람하고 술자리 했는데 사겠대. 참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만은 재력가나 대기업에 돌아갈 것이 뻔하다라는 거. 네. 근데 이게 또 문제는요. 이 국외 자산을 파는데 네.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고요. 네. 수의 계약한다는. 와, 끝내준다 진짜. 정부 대응도 순전히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네. 시스템이 정말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무원들은 극한 직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8일 날 기재부에서 발표를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동주 의원실에서 바로 그 나머지 7건에 대해서 이거 강남 땅 아니냐라고 바로 이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견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로 11일에 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합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싸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국유재산법에 따르면은 공개 매각은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헐값에 매각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네.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그럼 예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날카롭게 잘 파고 드시네요. 네. 아,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아, 항상 정부에서 하는 거를 보면은 네. 아니 잠깐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 네. 라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요즘 민주당이 참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또 이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그 예외 조항을 해가지고서 수의 계약을 판매해 된 게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봤더니 얼마나 돼요? 일단 올해 것만 따져봤더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를 따져봤습니다. 94.4%가 그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수의 계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기재부 말에 따르면은요 오히려 경쟁 입찰이 예외적인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여기서 다 다루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요 네. 농지 같은 경우도 자꾸 농지를 경작하는 분들이 원래는 가지고 있게 되어 있는데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네네. 이게 자꾸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꾸 사가는 이런 문제들이 뭐 있는 게 뭐냐면 예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법조문 관련된 법조문을 찾아보면요 한 페이지 반 정도에 걸쳐가지고서 예외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라고 해놓고 나서는 원칙보다 더 많은 예외 조항을 설계해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한 그 구멍이 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나라 재산 팔아내는 그 구멍은요 구멍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문입니다. 그게 애초에 뭐 이게 문이 돼버린 거. 우리 네. 국민만 모를 뿐이지. 네 정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근데 이게 그럼 국민들의 존재는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게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에는 이게. 이게 제가 아까도 민영화 정책 결국 네. 이제 국유재산 매각 추진 이게 뭐 민영화 얘기도 좀 나옵니까? 여긴 이 얘기는 다음에 하시는 게 네, 낫죠. 네, 길어지니까 네.
과연 이렇게 국유재산 문제를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또 뭐 예외 조항이다 뭐다 해서 팔아 제끼는 걸 제낀다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네. 이분들의 생각은 도대체 뭡니까? 정리 좀 하면서 예. 이게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요 색깔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냥 칼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 칼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칼을 가지고 누군가는 음식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고요. 그 칼을 가지고 누군가는 사람을 해치는 데 쓸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이게 권력의 속성인데 그럼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생활정치에 네. 연구하시지만 네. 정치에는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마음이라는 건요 사람의 태도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교수님 보시면 저 올 때마다 늘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대해주시잖아요. 좋아하니까요. 나 싫어하는 사람 없나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들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까는 그냥 건조하게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런 네. 정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은요, 실제로 우리 일반 국민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이게 재벌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정부가 들어선 거고요.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 중산층들 입장에서는요, 저는 단언컨대 최악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네. 지금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서민 중상층들 돌보지 않는 쪽으로 경제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설명된다라고 저는 정리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할 때 무능하다, 네. 뭐 무지하다, 능력이 없다. 뭐 김건희라는 인물이 뭐 하고 있다. 뭐 건진법사가 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정치권에 무성하잖아요. 네. 인사도 제대로 못 한다. 제일 걱정되는 건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 사회가 더 이게 치달은다는 거. 맞습니다. 양극화로 더 치달으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잘 사는 사람은 더 부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맞습니다. 이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 국민들은 더 밑으로 떨어지는. 맞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서 이것이 뭐 모든 분야에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서 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제일 난 우려가 되고요. 저도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게 네네.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을 비롯한 그 집단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네.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그 엘리트들이 가지는 한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들 해보잖아요. 물건 살 때 아 이거 어디 어떡하지 여기서 이거 쓰면 애들 학원비 막 이런 고민들 막 해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술집 가가지고서 그렇게 술 가격 체크하고 아이고 소주값 이제 5천 원 됐네 이런 거 메뉴판을 보잖아요. 근데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메뉴판 내 가격을 보지 않고 성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공명할 수 있는 그 감각이 퇴화 돼요. 이거는 제가 그 어디 가서 말할 때 엘리트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교정을 하려면은요 보좌진들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공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둬서 그것들을 교정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지금 인적쇄신 한다고 하면서 넣은 사람들도 보세요. 기존에 꾸려진 집단들도 보세요. 전혀 우리 시민들 삶이랑 거리가 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엘리트라고 언급도 마세요. 서금 서민들은 세금 놓다 죽는다. 이게 나라냐? 참, 하여튼 뭐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저 소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냥 동접자 수가 확 늘고요. 조회수도 굉장히 늘고. 아이, 네. 갈수록 하여튼 많은 내용과 구체적 사실들 거기에 대한 코멘터리를 아주 해주셔서 네. 상당히 고마워요. 다음 주에는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혹시? 다음 주에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주문하셨던 사회적 네. 약자라든지 네. 조금 더 소외되는 얘기를 가져오고 싶어요. 네. 되게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네. 최소한. 맞습니다. 최소한. 네. 근데 이 정부는 그것도 없어. 이야, 진짜 미치겠어. 그건 기본이란 말이죠. 그렇죠. 정부의 기본이거든요. 굶지 않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재난을 만나니까 약한 고리가 얼마나 더 약해졌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나라가 진짜 걱정됩니다. 네. 네.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한번 좀 기대를 좀. 맞습니다. 네. 일본에서 일본 아까 산케이나 요미우리 신문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주 그냥 기대해볼 만하다는 거죠. 네. 자, 구봉기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유용아의 뉴스 커멘터리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구봉기 소장님의 얘기가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어떻게 보는 방법, 판별하는 방법까지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특검을 해야 우리 윤석열이 얘기하는 법치, 윤석열이 얘기하는 헌법이 삽니다. 특검하세요. 반드시 관찰하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